자, 지금 선생님은 LH 전세대출을 이용해서 집을 살고 있잖아요. 얼마짜리 집에 살고 계시죠? 올 전세로 1억 3천입니다. 그러면 본인이 들어갔던 돈은 얼마였어요? 1,200입니다. 그럼 나머지는 1억 1,800은 대출을 받으신 거네요? 네. 한 달에 이자가 얼마 정도 나와요? 대략 19만 6,600원 정도 나옵니다. 되게 싸네요. 네. 그러면 지금 이렇게 해서 좋은 제도를 활용해 쓰고 있는데 이 LH 제도에 대해서 언제 어떻게 알게 되신 거예요? 제 형의 친구가 네. 실제로 이 제도를 통해서 살고 있었어요. 네. 그때는 듣기만 하고 자세히 이 제도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 있었는데 네. 작년에 제 외국 친구 한 명이 저에게 유튜브 영상을 보내주는 거예요. 네. LH 전세임대에 대한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해둔 영상이거든요. 네네. 그걸 시청하고 나서 아 나도 해볼만 하겠는데? 그래서 액션으로 옮겼던 것 같아요. 그 영상이 어떤 영상이었나요? 청년들을 위한 영상이었는데 그런 LH의 제도를 소개하고 있고 특히 전세임대 공고가 올라왔을 때 그 공고에 대해서 분석해서 알기 쉽게 설명하는 그거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아영인의 행복주택이요. 아, 확실히 그분 채널에 그런 정보가 좀 많더라고요. 저는 타 채널이지만 그거 보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저도 가끔 보면서 공부하거든요. 그럼 그렇게 보시고 나서 아 나한테 해당했던 제도 뭐 그런 게 있으셨나요? 청년 전세임대가 있었고 네. 행복주택이 있었고 최근에 알게 되었는데 국민임대 제도도 있었어요. 이 세 개 중에 전세임대를 택했던 이유가 뭐예요? 당시에는 이사를 서둘러야 됐었고 제가 아는 제도가 이것뿐이라서 일단 한 가지만 좀 파자. 근데 왜 이사를 서둘러야 됐어요? 제가 신림에서 살고 있었는데 이사까지 남은 시간이 4개월밖에 없었어요. 그때 21년도 1월 13일에 계약을 했는데 이제 보통 월세가 1년 계약이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살다 보니까 뭔가 집도 좁고 동네도 사실 마음에 안 들어서 더 살고 싶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알아보던 중에 공공임대제도 SH라든지 LH가 입주까지 걸리는 시간이 상당히 긴 거예요. 네네. 일단 최종 당첨자 발표까지도 한 3달 정도 걸리고 입주까지도 플러스로 한 한두 달 정도 더 걸리다 보니까 빨리 서둘러야겠다 해서. 왜 뭐가 싫었던 거예요 도대체? 당시에는 신림선도 없어서 역까지도 거리가 한 13분 정도 걸렸고 네. 집도 신축이긴 했지만 좁았고요. 얼마였어요? 45만원이었습니다. 보증금은요? 500이요. 500에 45만원에 신축이면 괜찮지 않나요? 괜찮은데 제가 전세임대도 그렇고 공공임대 제도를 알게 되니까 이게 민간임대에서 이 정도 수준의 금액을 지불하는 게 너무 손해라는 생각이 딱 마음속에 와닿았어요. 그럼 그렇게 해서 빨리 LH 전세대출을 이용해야겠다 생각했던 거잖아요. 네. 근데 여기서 좀 궁금한 게 월세 살다가 싫으면 전세대로 바꾸잖아요. 네. 근데 전세대출에도 다양한 전세대출이 있는데 왜 굳이 LH 전세대출을 고집했던 거예요? 당시에 저는 무직이었고요. 그러다 보니 중소기업 청년 대출을 이용할 수도 없었고 여러 대출들이 더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지식이 없었고요. 아는 게 이제 그것뿐이라서 거기에 올인했습니다. 근데 LH 전세대출도 결국 대출이잖아요. 네. 그럼 무직자가 대출이 나오나요? 네, 무직자도 지원 가능합니다. 대출 된다고요? 네. 그럼 도대체 LH 전세대출 대상자의 범위가 뭐 다 되는 건가요? 아무나? 청년 계층 만 19세에서 39세 이하로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소득이 그렇게 높지만 않으면 무소득자도 된다 이거죠? 네, 저 때는 2순위 모집이었는데 네. 이제 1순위는 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그리고 아동시설 퇴소자 2순위가 저랑 부모를 포함해서 이제 금액 제한이 있었는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어머니랑 저 두 명만 보니까 네. 그 금액 소득 범위 내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네네. 2순위로 지원했습니다. 그럼 이제 운 좋게 해서 여기 와서 한 달에 한 20만 원만 내고 살고 있잖아요. 네. 솔직히 이만한 집이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언제까지 살고 싶으세요? 입주 당시에는 6년까지 살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어렸을 때부터 아파트에 살고 싶다는 꿈이 있었어요. 근데 서울에서의 아파트는 공공임대조차도 경쟁률이 워낙 치열해서 정말 그 경쟁을 뚫고 들어가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주변에 있는 도시, 예를 들면 김포, 파주, 뭐 고양, 양주 이런 곳을 알아봤는데 거기는 갈만하겠다, 경쟁률이 세지 않겠다 싶었는데 직장까지의 거리가 워낙 멀어서 아무래도 더 좋은 서울에 있는 집을 구하기 전까지는 여기서 쭉 살 것 같습니다. 그럼 서울에는 지금 어디가 있는 거예요? 그 아파트가? 최근에는 강남 수서 A1 블럭이 있었고 네. 거기를 경쟁률을 보니까 310대 1 이러더라고요. 310대 1이요? 네네. 지원하셨나요? 네.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보기 좋게 떨어졌어요. 아니 그렇게 많이 지원을 해요? 네, 사실 강남이 인기 지역이기도 하고 마포도 그렇고 비주류 지역들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 노원, 도봉, 네. 뭐 금천, 관악 이런 곳조차도 서울이라는 이유로 경쟁률이 기본 아무리 적어도 80 이상은 되는 것 같아요. 그럼 집이 몇 개 나오는 거예요, 대략?
매번 다른데 뭐 많게는 800코스 정도 공급될 때도 있고 예비 네. 입주자만 뽑을 때도 있고 그때그때마다 달라요. 근데 그렇게도 경쟁률이 미려 터진다고요? 네. 혹시 제 영상을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올해 초에 LH 행복주택에 사시는 분이 한 분 나왔어요. 강변도시 근처에 있던 집인데 거기는 아예 생각은 안 하셨어요? 오늘 공고를 보니까 미사 강변 예, 임대 아파트가 올라왔는데 주거약자 장애인층밖에 뽑지 않더라고요. 아 1순위만 뽑는다? 네. 그러면 나이 같은 2순위에게는 아예 기회조차도 오지 않는다는 거네요. 그렇죠. 그럼 지금 선생님은 할 수 있는 거는 서울은 거의 포기해야 되고 이제 수도권으로 가야 되는 건데 네. 저라면 갈 것 같은데 왜 망설이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여기에 최대 6년까지 살 수 있거든요. 네. 6년이란 기간 동안 꾸준히 서울에 올인을 하면 분명 한두 군데는 되지 않을까. 그리고 아무래도 임대 아파트를 뽑을 때 서울 연속 거주 기간을 따져요. 근데 제가 이제 3년 한 7, 8개월을 살았는데 여기서 제가 경기도로 가버린다면 다시 초기화가 되는 거거든요. 아 네. 서울 거주 의무 기간이 있어요? 아무래도 가산점이 있어요. 뭐 1년 이상 3년 미만, 3년 이상 5년 미만, 그리고 5년 이상 해서 최대 3점을 주거든요. 네. 다른 조건도 있어요. 물론 뭐 노부모 부양이나 아니면 자녀일 수도 있지만 어쨌거나 서울 거주 기간만은 제가 만점을 받고 싶어서 네. 탈서울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것도 있고 또 출퇴근 거리도 무시 못하죠. 네. 한번 경험해보신 적 있으세요? 그런 출퇴근 거리. 왜냐면 젊을 땐 그런 고생도 사서하는 것이다. 배가 불렀다. 라고 말이 나올 것 같아요. 한 시간 정도 출퇴근 거리 쓰면 되지. 그런 사람 얼마나 많더라고 말을 하실 것 같은데 그런 걸 감내하실 생각은 안 해보셨어요? 저는 경기에서 서울로 출근한 적은 없지만 수유 살았을 때 시청역으로 출근한 적이 있었고 신림 살았을 때 강남역으로 역삼역으로 출근한 적이 있었는데 지옥철을 경험하고 나니까 불과 그 길어봤자 30분이라는 그 시간 동안에도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절대로 저는 서울에서 나가면 안 되겠다. 내 그런 기질이 가까운 걸 추구하다 보니까. 근데 국민임대나 그런 아파트를 들어간 데 있잖아요. 네. 그럼 그런 데는 또 월세가 얼마예요? 행복주택에 비해서 국민임대가 엄청 저렴해요. 제가 알아본 거는 비싸봤자 보증금 1600에서 2000 사이고 월세는 16만 원에서 20만 원 사이? 그렇겠어요? 네. 아파트인데 지금 살고 있는 이 원룸보다 쾌적하면서도 싸다. 그런 네. 거죠.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엄청나게 들어가는 거네요. 네. 그러면 이제 선생님께서는 이렇게 LH 대출을 통해서 들어왔잖아요. 네. 이 대출의 장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장점은 내가 무직자거나 수중에 현금이 없어도 신청 자격이 되고요. 입주하기 전에 그런 부동산 중개비도 공사에서 지원해주고요. 아무래도 전세로를 살 수 있다는 메리트가 제일 큰 것 같아요. 그럼 뭐든지 장점이 있으면 단점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단점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제 실효성이 없어요. 서울에서 방구하신 분들은 다들 알겠지만 일단 LH 가능한 매물이 거의 없고요. 이제 코로나 시기도 겹치다 보니까 가면 갈수록 청년들이 집을 사겠다는 꿈? 연끌족들이 없어서 다 공공임대로 몰리더라고요. SH며 LH며 제가 SH에서도 지금 10건 넘게 지원했는데 단 한 건도 붙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보통 절차가 청약을 넣고 서류 대상자를 뽑고 최종 당첨자를 선정하는데 저는 서류 대상자조차 뽑힌 적이 없었어요. 왜요? SH 범위가 이제 서울에 안에서 구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 서울이라는 지역 자체가 초과밀 지역이잖아요. 그렇죠. 청년들 또 모두 다 서울에 살고 싶어하고. 근데 SH가 장점이 있다면 서울에서 거주한 사람들 이 가산점을 받을 수 있다는 거. 그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쟁률이 워낙 세다 보니까 그냥 사실상 뽑히기도 어렵고 거의 복권 당첨되는 수준인 것 같아요. 그래서 로또 청약이 아파트 청약도 있지만 이렇게 행복주택이나 뭐 국민임대 이런 거 들어가고 하나에. 그냥 로또라고 보면 되겠네요. 네. 근데 방금 했던 말이 인상 깊었던 게 청년들이 다 서울에만 살고 싶다 했잖아요. 네. 모든 청년을 대변할 수는 없지만 지금 30대 청년으로서 왜 청년들이 서울로 이렇게 몰리고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일단은 신혼부부분이나 뭐 서울에서도 뭐 수원이나 화성 이런 곳에 대기업 다니시는 분들은 꼭 서울에 살 이유가 없지만 저처럼 뭐 결혼을 안 한 청년들 그리고 1인 가구들은 아무래도 서울에서 다양한 인프라와 문화생활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더더욱 서울을 떠나면 삶의 질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럼 저는 여기서 반론하고 싶은 게 그런 문화나 인프라를 안 즐겨도 되고 그냥 직장 있는데 그냥 구해서 다니면 되잖아. 본인이 여주면 여주에 있는 일자리 구해서 그냥 거기서 살면 되잖아. 라는 말이 나올 수 있거든요. 네.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제가 뭐 여주나 옆에 있는 이천에서 괜찮은 회사에 다닌다면 거기서 쭉 살아도 되지만 어찌됐든 저는 서울로 오게 됐고 그 서울의 맛을 알게 된 이후로 웬만해서는 서울을 떠나고 싶지 않더라고요. 여기는 대중교통만으로도 어디든 갈 수 있고 네, 도시가 좋아서 쭉 살게 된 것 같습니다.
진짜 서울이라는 곳이 참 돈만 있으면 살기 좋다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만큼 네. 편한 곳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내가 비록 힘들지언정 그래도 서울은 약간 내려놓기 좀 어렵다. 그런 개념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네. 어쩔 수 없이 20, 30대들이 서울로 몰리는 거는 이제 피할 수가 없는 이제 상황에 직면한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이. 네. 그럼 이렇게 해서 이제 LH 측에서도 이런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다양한 제도들을 계속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뭐 개선점이 필요하거나 아니면 LH 측에 뭐 불만사항이 뭐 있으세요?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제도가 실효성이 없어요. 아무래도 본가가 서울인 청년들은 사실 부모님 밑에서 계속 살아도 뭐 출퇴근하는데 크게 지장이 없어요. 근데 저같이 어쩔 수 없이 서울에 오게 된 청년들을 위한 그런 가산점이 좀 많지 않고요. 너무 취약계층만 챙겨주는 것 같아요. 일단은 노인들, 뭐 실버타운이며 뭐 모든 국민이든 행복주택이든 노인들에게 공급해주는 양도 많고요. 그리고 신혼부부에게 공급해주는 양도 많고요. 청년들은 이제 비교적 적긴 해도 적진 않아요. 근데 요즘 미혼자들이 많잖아요. 결혼을 포기하는 뭐 3포 세대들도 있고 다 청년에 쏠리는 거예요. 제 생각에는 일반 그런 1순위에 해당하는 분들을 지원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좀 청년들을 위한 그 공급수를 대폭 늘리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참 이런 걸 보면 누구 편에 서야 될지는 참 모르겠지만 아 진짜 우리 20, 30대 청년들이 정말 사는 게 어렵구나라는 게 지금 선생님과 인터뷰하면서 좀 많이 느껴지네요. 네. 근데 우리 유튜브를 보면 대부분 다 요즘 20, 30대 뭐 투자를 해서 성공을 했다 뭐 성공을 했다 요즘 그런 분들이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영상을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좀 드세요? 선생님 채널에 다양한 분들이 출연하셨잖아요. 근데 이제 성공한 분들도 있고 경제적 자유를 이루신 분들이 많이 나는데 그분들을 보면서 이제 으쌰으쌰 하는 것도 있었지만 사실 현실성이 없었어요. 러쌤님이 그나마 다른 채널에 비해서 현실적이고 되게 유익한 내용들이 많이 나오지만 이제 그런 분들을 보면 내가 저렇게 될 수 있을까? 최근에 출연하신 분도 이제 그런 가정사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내가 과연 결혼을 할 수 있을까? 이제 저 같은 경우도 일반적인 가정은 아니거든요. 부모님이 재혼하셨다 보니까 과연 여자가 나한테 마음에 들었다고 해서 여자 측 부모가 나를 허락할까? 그리고 지금 집을 살 수 있는 자금도 마련되어 있지 않은데 이런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습니다. 참 대학교를 다니고 졸업을 하고 큰 꿈을 안고 사회에 나왔을 때 이 사회의 현실이 정말 냉혹하네요. 네. 이렇게 LH에 대해서 그래도 집을 구했고 이제 이런 걸 알려주시길 나왔는데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또 이제 LH를 구하시는 또 시청자분들에게 또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으세요? 일단 저는 정말 운이 좋았어요. 이 매물이 특히 마포구라는 동네에서는 하늘의 별따기만큼 찾기 어렵고 그냥 없다고 보면 되거든요. 단지 저는 운이 좋아서 여기에 살고 있는 거고 너무 LH 전세 제도에 기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뭐 버팀목 청년 대출도 있고 중소기업 청년 대출도 있고 다양한 대출들이 있거든요. 이 대출로 서울에서 집 구하기는 워낙 어렵고 한정적이다 보니까 무조건 임대 제도에 기대하지 않고 내 집을 꼭 사야겠다 이런 마인드로 꾸준히 다양한 좀 더 범위를 넓혀서 다양한 전세 제도나 아니면 그런 월세 집이라도 괜찮으니까 재테크를 통해서 내 자산을 늘릴 수 있는 그런 생각으로 꾸준히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영상을 보고 시청자분들께도 해드리고 싶은 말이 저도 이제 중개업자로서 LH 전세만 고집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까 지금 출연자분께서 얘기해 주신 것처럼 서울에서 LH 전세 정말 그것도 사람 살만한 LH 전세를 찾는 거는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혹여나 어쩌다 하나씩 찾아도 집이 되게 낡았고 노후화돼 있어요. 그럼 그걸 또 보고 망설이는 분들 꽤 있어요. LH 전세 가운데 줄 되는 집을 찾는 게 현실적으로 너무 어려워요 여러분들. 그래서 너무 하나만 고집하시는 게 아니라 진짜 다양한 길을 생각하시거나 아니면 이분처럼 월세를 좀 사시다가 기회가 왔을 때 잡는 것도 하나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걸 잘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앞으로 이제 선생님은 어떠한 삶을 살고 어떤 미래를 또 그려가고 살고 싶으세요? 일단 빨리 결혼하고 싶고요. 아무래도 주거 측면으로 봤을 때도 신혼부부에게 공급해주는 주택의 수가 더 많고 경쟁력도 청년에 비해서 약한 편이에요. 그리고 전 꼭 서울에서 살고 싶다는 생각은 없고요. 대신에 서울이랑 가까운 곳에서 살고 싶어요. 하남처럼 미사강변 도시를 갔더니 동네도 깔끔하고 자전거 도로도 잘 갖춰져 있더라고요. 그런 곳에서 내 반려자랑 함께 가정을 꾸리고 나중에 어느 정도 경제력 조건이 갖췄을 때 자녀도 낳고 하면서 나와 같은 삶을 살지 않는 자녀를 키우고 싶어요. 결혼하실 수 있다고 보세요? 일단 저는 사주를 맹신하는 사람이에요. 얼마 전에 제가 간 그 건대에서 유명한 타로 사주 가게가 있는데 제가 지금 올해가 서른이잖아요. 근데 서른까지 저와 만나게 된 여자들은 다 의미가 없대요. 시간 버리고 돈만 버리게 될 테니까 31살? 32살 때쯤 만나는 여자가 되게 저에게 어울리고 결혼까지도 할 수 있는 그런 여성이라고 하니까 사실 올해까지는 저는 자기 개발에 올인하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그런 연인을 찾는 노력이 필요하겠지만 모르겠습니다. 인연이라는 건 갑자기 생길 수도 있으니까요. 앞으로 선생님의
미래를 제가 응원하겠고요. 시청자분들께서도 나쁜 쪽으로 보는 게 아니라 이 지금 출연하신 분을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